혹시 아래층에서 못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직 없었나요? 아유, 다행이네. 아마 여기 이스시티가 안녕하세요. 여기 욕조가 안 드러내질 거예요. 저게 여기가 저쪽. 잠깐만요. 저 칼을 째봐야 되는데. 아우, 이 상태로 물을 쓰셨어요? 와, 여기 방수 하나는 확실하네. 야, 방수공사, 이거 딴 데 같았으면 벌써 물 밑에 떨어졌어요. 야, 방수 확실한데, 진짜. 잠깐만요, 이거. 어쨌든, 한번 저기 해야 되니까. 잠깐만요. 방수가 잘 돼 있네. 여기 보면 이게 희한하게 여기가 왜 욕조를 먼저 올려놓고 타일을 넣었을까 얘기는. 신기하네. 와. 여기 끝이 없네. 신기하네. 와. 여기 이거 빠진 지 한참 된 다음에 물 계속 쓰셨었던 거예요? 그죠? 그죠? 와, 고객님 진짜 운 좋았던 거예요. 이거 아래층 물 안 생겨. 이 머리카락 보고 제가 이게 어제 이틀 사이에 나온 게 머리카락이 아니란 말이에요. 여기는 머리카락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. 그럼 지금도 빠지고 계속 쓰셨던 거예요? 저 상태로? 네, 그랬던 것 같아요. 와, 진짜 운 좋은 케이스입니다. 이거 아래층에서 진짜 안 올라온 게 참 신기하네요. 방수가 잘 돼서 진짜. 와,
물 엄청 지금 이게 세 번째 지금 빼고 있는 거예요. 지금 머리카락 나온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, 왜냐면 지금 여기 욕조 밑에서 머리카락 나올 일이 없거든요. 아, 이렇게 쓰신 지 좀 되셨구나. 예, 알겠습니다. 예, 예. 시끄러워. 와. 나무를 심었네.
네네네, 제가 명함 드릴게요. 말씀드린 대로 거기를 웬만하면 밟지 마세요. 밟으면 그냥 저 이게 밑에가 힘가는 데가 없어요. 그래가지고 처음에 다 모르시니까 운이 좋아서 오래 뭐 밟아도 오래 가신 분들이 사실 거기 좀 이렇게 무게 많이 나가신 분들은 거기 깨지거든요. 나중에 욕조도 깨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거기 앞쪽은 될 수 있으면 밟지 마세요. 뒤쪽으로 밟으시고. 네, 그럼 가보겠습니다. 네. 네.